조선시대 고양이는 유생들이 반기는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선비였었던 신숙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고양이를 만나 과거에서 급제했다라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고양이와 임금 사이에 재미있는 일화들도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7대 왕이었었던 세조는 상원사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가 고양이가 자객이 있음을 경고해서 목숨을 건졌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19대 왕이었었던 숙종은 고양이를 너무 아껴서 겸상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숙종이 죽자 고양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숙종을 따라 죽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고양이는 인간과 교감을 나누고 위로를 해주는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행운을 가져다주고 불운을 막아주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